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어머니들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실까요? 위대한 어머니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서양은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이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아버지들이 좀 대우를 받을 때 날이 있는데 말은 두 개가 합쳐져서 어머니, 어버이 주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방점은 어머니에게 찍혀 있어서 아버지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어버이 주일인데 왜 아버지는 뭐 안중에도 없고 어머니에게 방점이 찍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분명히 어버이 주일인데 꼭 어머니 주일로 지키는 것 같은 이런 심정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식을 향한 이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이게 1대1로 비교하거나 뭐 수치로 환산할 수는 없지요. 아버지의 사랑도 정말로 대단합니다. 책 속에서는 아버지라고 하는 책을 제가 보고 펑펑펑펑 울었던 것도 있고요. 그 책이 히트한 이후에 어머니라고 하는 책도 있었고요. 막심고릿게 어머니를 읽으면서 굉장히 굉장히 젊었을 때, 특히 대학 때참 위대한 혁명가로 이끌었던 그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중에서 저도 아버지지만 아무리 비교를 하려고 해도 아버지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머니는 아이와 탯줄로 연결된 상태에서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9달 정도를 지냈는데 이 9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여름과 한 겨울을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한 여름과 한 겨울을 지나고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대단히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지 않는 어머니는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위대한 어머니들을 기르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머니는 신사임당입니다. 어느 나라나 이 위대한 그 나라 역사에서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들은 이 화폐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기념을 하지요. 그런데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 지폐에만 모자가 다 찍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셨나요? 쓰고는 계셨지만 뭐 이게 돈의 액수가 중요한 거지 동그라미가 몇 개가 중요한 것이지 인물은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맞습니다. 이 우리나라만 모자가 동시에 화폐에 새겨져 있습니다. 신사임당과 이율곡 선생입니다. 이율곡 선생은 5,000원에 찍혀 있고 가끔가다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황과 헷갈리는데요. 이황 선생님은 1,000원짜리에 찍혀 있습니다. 이율곡 선생님은 5,000원짜리에 찍혀 있고 그리고 어머니 신사임당은 5만 원짜리에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아들의 가치의 차이는 10배입니다. 아주 교육적입니다. 아주 교육적입니다. 10배의 차이 가치가 납니다. 오늘은 위대한 어머니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엄마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대표적인 위대한 어머니는 디모데를 길러냈던 유니게입니다. 구약성경에도 위대한 어머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엄마였던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낳았던 그리고 또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세 여인들, 위대한 어머니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태어나지 않는다, 길러진다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실까요? 태어나지 않는다, 길러진다. 극성인 엄마들,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극성인 엄마들, 진짜 억척스러운 엄마들을 일컫는 이런 말들이 몇개 있습니다. 영어 단어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쓰는 단어들이고요. 실제 미국에서도 교육에 뭐 이렇게 뭐 널널하다 생각하지만 또 극성인 엄마들은 어마어마하게 극성 맞습니다. 억척스럽게 자식의 이 커리큘럼과 또 방과 후 액티비티를 다 챙기고 뭐 이렇게 막 그냥 다 챙기고 애들 막 그냥 어떻게든 좋은 데 보내려고 방과 후 챙기고 뭐 어디 음악하는 거 챙기고 뭐 스포츠 챙기고 다 챙기고 이 엄마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커맘이라고 부릅니다. 사커맘. 이 엄마들의 차는 뭐냐면 카니발 같은 거, 미니밴 같은 게이 엄마들의 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뭐냐면 애들 미국은 미식축구 하잖아요. 그러니까 헬멧 들어가야 되죠. 뭐 기구 다 들어가야죠. 어떤 애들은 아이스하키 하죠. 그럼 그것만 해도 한 짐입니다. 거기에 또 바이올린 하면 또 지 거기 들어가야죠. 첼로 들어가면 이따만한 게 들어야죠. 그리고 애들 데리고 막 방과 후에서부터 챙겨가지고 막 챙깁니다. 이 엄마들을 뭐라고 하냐면 사커맘이라 그럽니다. 이 엄마들보다 조금 단수가 높은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건 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그 저 다 영어에서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헬리콥터맘입니다. 헬리콥터맘. 헬리콥터맘은 뭐냐면 자녀들의 모든 일에 관여하면서 그 주위를 뱅뱅뱅뱅뱅뱅뱅 돌고 있다 그래서 헬리콥터맘입니다. 여기보다 또 하나 더 대단한 엄마가 있습니다. 그 엄마들이 뭐냐면 스노우플라우맘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스노우플라우가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스노우플라우 딱 보이시죠? 눈 치는 기계입니다. 눈 치는 기계여서 눈을 치는 저게 이제 스노우플라우라고 하는 차예요. 근데 제가 그냥 지는 게 아니라 진짜로 외신 같은 데 종종 나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아예 있죠. Whose life is it anyway? 엄마의 인생이냐 애들의 인생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녀들의 모든 일을 대신해 주는데 내 아이 앞에 있는 눈은 내가 다 치워준다. 그 앞에 장애물은 내가 싹 다 치워줄게. 너는 그냥 타고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이런 현상, 이런 엄마들을 얘기해서 스노우플라우 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극성인 엄마들, 각 나라의 극성인 엄마들이 있습니다. 이 극성인 엄마들의 특징을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딱 하나로 합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한국 엄마가 됩니다. 한국 엄마가 딱 돼요. 이걸 다 합치면 딱 한국 엄마가 됩니다. 엄마들의 자녀 교육과 교육에 대해서 극성 그리고 뭐 둘째가라면 서러워하죠. 미국에서도 엄마가 하도 교육의 극성이면 그냥 공식적으로 질문하라 합니다. Is your mom Jew or Korean? 니네 엄마 유대인이야? 아니면 한국이냐? 뭐 이런 질문을 공식적으로 합니다. 유대인 자녀 교육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죠. 유대인들에게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유대인은 태어나지 않는다, 길러진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존하는 몇 개 안 되는 모계 사회입니다. 모계 사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빠가 한국 사람이어야 한국 사람이죠. 태어날 때. 근데 유대는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남자가 이스라엘 여자랑 결혼하면 그 자식은 공식적으로는 유대인이 됩니다. 여자가 엄마가 유대인이야 유대인이 됩니다. 아버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구약 성경에 보면 철저하게 부계 사회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저 전부 다 아버지 부계 사회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모계 사회로 지금 현대 사회가 바뀌었냐? 그 뒤에는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떠돌아다니면서 오랫동안 이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오랫동안 이방을 전전하면서 다른 나라들 전전하며 살았고 너무나 많은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아빠가 유대인이어서는 유대인으로서 이 민족 전체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이방 족속들에게 침입을 받아서 전쟁 나면 여인들이 가장 불쌍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 잃죠, 남편 잃죠. 그리고 정말로 많은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전쟁들은 뭐냐면 여인들은 잡혀가서 성노예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그랬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를 강간해서 내가 아이를 이 적군의 아이를 배도 유대인은 태어나지 않는다 길러진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임신한 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과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이 아이를 배웠다고 할지라도 이 아이를 유대인으로 키워내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고 그렇게 실제로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이 슬픈 역사 속에서 유대인의 교육이 생겨났습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단순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좋은 대학에 보내겠다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이고 민족 전체를 어떻게든 이끌어 가야 하니까 존속시켜야 하니까 지금은 현대 이스라엘은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교육하면 유대인이고 유대인하면 교육입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대의 다문화 가정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 디모데 잘 아시죠? 디모데 아버지가 어디 출신이에요? 디모데 아버지가? 할렐루야. 디모데 어디라고요? 두 글자예요. 헬자로 시작하고 라로 끝나요. 어디?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 디모데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에요. 엄마는 유대인이었고. 디모데 아버지가 헬라고 그리고 반쪽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반쪽 유대인이니까 어디 가서나 유대 그 사회 속에서는 손가락질 맞는 사람이고 그 문화 속에서 어디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이 디모데를 얼마나 믿음으로 잘 키웠던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익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들 땜에 이름이 올라있는 여인. 누구냐면 유니게. 얼마나 믿음, 얼마나 그 상황 속에서,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 아들을 잘 키웠던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여인, 그 여인이 유니게입니다. 헬라의 특폐적인 문화 속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교육을 잘 했으면 이 디모데의 믿음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 이거는 뭐냐면 헬라어로 얘기하면 아누포클리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가식 없는 믿음. 그 믿음이 가식이 없다는 겁니다. 혼자 믿음 있는 척하고 혼자 거룩한 척하고 혼자 경건한 모습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한 개도 없는 그 가짜 믿음이 아니라 디모데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 가식이 없는 믿음. 이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어머니에게로부터 왔고 거긴 또 외조모 외할머니에게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가 믿음의 모범을 보이면서 디모데를 순전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길러냈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죽고 제자들이 다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초대교회 교부로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고 그 어마어마한 그 무지막지한 박해 속에서 신앙들을 지켜냈던 사람들이 누구냐? 교부였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이 일을 해놨던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가 정말로 그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에베소에서 수많은 박해를 당해가면서 그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 초기 기독교인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잡히면 감옥에 가고 잡히면 사자굴에 들어가고 놀이개감으로 놓이는 그 사람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꿋꿋이 자기 질병도 있었죠. 속병이 많았습니다. 화병이 많은 것이 아니라 속에 속병이 많아서 정말로 건강도 별로 안 좋았던 그였지만 그 사람들을 지켜냈던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 이 사람의 믿음이 누구에부터 왔느냐?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왔다. 그는 비록 아버지가 헬라인이어서 반쪽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이 디모데를 훌륭하게 키워놨던 그 어머니에 대해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만큼 힘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무엘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잖아요. 부모가 자녀 교육에 나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이 사명과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숙명을 이걸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의 끊없는 방황 속에서 끝없이 잔악하는 그 삶을 보면서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끔 가다가 고백하는 거 보면 아주 나이트클럽에서 신나게 춤췄더라고요. 젊었을 때 아주 신나게 놀았더라고. 엄청나게 놀았더라고. 어머니는 가서 새벽 예배하고 있는데 자기는 신나게 그냥 밤에 새벽에 들어오고 막 그냥 뭐 그 어머니는 그냥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저도 지금 여기 있는 것이고 저도 지금 있는 거고요. 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저도 지금 있는 거고요. 자녀들의 끊임없는 그 방황 속에서도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머니들, 그 어머니들 중에 위대하지 않은 어머니들은 없습니다. 부모가 바로 서 있어야 자녀들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코 태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길러집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소 잃고 외양권 고친다, 이런 말이 있죠.
자녀들 대학 떠나고 나고 직장 떠나고 나고 그러고 나서 애들이 신앙생활 하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소 잃었다고 외양간 안 고칠 겁니까? 소를 다시 키우려면 외양간을 반드시 다시 고쳐야만 합니다. 소를 잃어버렸다고 외양간을 안 고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들에게 예수님 똑바로 믿으라고 얘기를 해야만 합니다. 다시 부모가 예수님 잘 믿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부모가 믿음에 제대로 서 있지 않는데 애들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아, 쉽게 주일 성수 안 하고 있는데 뭐 일만 생기면 교회 나오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뭐 놀러 간다고 애들 다 데리고 놀러 갔지 주일날 놀러 갔는데 예배는 안 찾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신앙이 제대로 쓰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다면 이제 대학 가고 직장 갔는데 애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소 잃고 외양간 안 고칠 거예요? 외양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신앙을 지금 바로 다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신앙을 바로 잡고 기독교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 몇 대째 하지만 결코 태어나지 않습니다. 제주에 모태신앙이고 신학교까지 나왔고 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길러집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이었던 사람이 디모데고요.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라. 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라주실까요?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라. 아이들이 자라며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것은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것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름이 출애굽기에는 등장하지 않죠. 그러나 민수기나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다른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서 26장 5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므람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었고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머니는 요게벳이었습니다. 아므람의 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고귀한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고 요게벳은 야훼의 영광이시다라는 나는 뜻입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석 달 만에 이 아이를 세계에서 가장 큰 악어인 나일 크로코다일이 있는 그 나일강에 이 아이를 던져야만 했습니다. 100일도 안 된 아이죠. 성경의 기록대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울 때에 갈대상자를 하나를 만들어내서 거기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했고 그리고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띄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때 모세는 자기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아이로 드렸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자기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아이가 나하고 같이 있으면 이 아이가 죽을 테니까 이 아이가 같이 있으면 나머지 식구들도 위험에 빠질 테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만 했냐면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자녀를 망치려면 부모가 다 해주면 됩니다. 부모가 싹 다 해주면 돼요. 아예 모든 것을 다 해주면 그 아이를 쉽게 망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성공의 길로 이끌려면 어떻게 되냐?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요게벳이 하나님께 모세를 맡깁니다.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고 요게벳이 다시 자기의 아이를 안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엄마로서가 아니라 유모로서 모세를 다시 안게 됩니다. 자기 자식이 아니라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된 모세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젖을 떼는 3살쯤 됐을 때 바로에게 이 모세를 데리고 가야만 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젖을 뗄 때라고 하는 말은 3살 정도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모세가 애굽 사람이 되지 않게 했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그 가운데 심어줬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가 장성했을 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에게 학대하는 것을 보고 그가 속에서 훅 일어나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일로 인해서 이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빙빙빙 돌게 됩니다. 그 정체성을 누가 심어줬을까? 요게벳이 심어줬을 것입니다. 요게벳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출애굽을 시킨 사람은 아닙니다. 요게벳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유대인의 정체성으로 성을 갖고 키웠고 그리고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유대인으로 키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낸 그 사람으로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느냐? 요게벳이 했습니다. 출애굽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의 정체성을 3년 동안 그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는 유대인이야,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이 출애굽의 역사가 요게벳이 없었으면 일어났겠습니까? 어머니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로 키우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 번째 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르실까요? 지도자로 키우라. 또 다른 한 명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한나입니다. 한나에겐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죠. 이 남편이 얼마나 한나에게 잘했는지 모릅니다. 굶술이 너무 좋으면 아이가 뭐 늦게 생긴다 안 생긴다 이런 말도 있듯이 너무나 남편이 한나를 사랑했고 한나도 이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큰 아픔이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여인이 시집을 갔는데 3년 동안 아이를 못 출산하지 못하면 그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보내야 됐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여인을 맞아들이도록 허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맞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분인나는 정말로 너무도 쉽게 아이들 19을 낳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분인나가 비록 첩이었지만 이제는 유세가 날로 심해졌습니다. 엘가나의 한나를 향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이 분인나의 한나에 대한 질투는 커졌고 한나에 대한 모독은 정말로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야훼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를 향한 분인나의 조롱과 멸시가 너무 심해져서 먹지 못하고 울고 있는 날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이런 서름을 당할 때가 있죠. 우리가 살면서 서름 한번 안 당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당하는 서름을 당했을 것이고 배우지 못한 서름을 당했을 것이고 성적인 차별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갑질로 인한 서름 등 한두 번은 다 서름들을 겪어봤을 것입니다. 한나가 어마어마한 서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그 사람을 다른 여자에게 보내야 되는 그 슬픔을 겪고 있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때문에 자기가 닿는 슬픔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나는 자기에게 당하는 이 슬픔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가 당하는 이 서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한나가 첩으로 들어온 분인나가 안방만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멸시할 때 수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걸 진짜 조선시대 때 얘기로 몽둥이 찜질을 해서 내쫓아버릴까? 아이만 택하고 이 여인을 쫓아보낼까?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물었을 것입니다. 죽이고 싶다는 생각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입으로는 입 밖으로는 온갖 저주와 온갖 욕이 쏟아져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꾹꾹 참고 뭐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그것을 통곡하고 그 앞에서 쏟아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같이 싸운다고 욕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욕하고 저주하고 같은 폭력을 쓰는 것을 원치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권한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대로 받으면 말로 갚아야 되잖아요. 한마디만 해봐 그냥. 한 번만 건수만 생겨봐 이러고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원수 갚는 게 우리에게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게 없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에게 없어. 하나님께 맡길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때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원을 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했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계속해서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하나님께 드리고 뭐요?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간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죠. 그리고 한나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이를 낳고 엄마가 자기 자식의 젖을 한번 딱 물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많은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아이를 떼어놓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짜 찬양에 가서처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멀리서 지켜볼 뿐입니다. 한나의 이런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2장 18절 19절이에요. 오늘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야훼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서 제사장 집에서 자랐습니다. 사무엘은 거기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자랐는데요. 그 세마포 에봇을 누가 지었냐면 이 한나가 지었습니다. 해마다 제사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이 사무엘을 위한 옷을 한나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품에 품고 가서 그 아이에게 전달해 줬겠죠. 매해 볼 때마다 아이가 쑥쑥쑥 자랐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대견하기도 하고 또 나올 때는 돌아올 때는 얼마나 또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새로 지은 옷을 입히고 작아진 옷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또 그 옷을 붙잡고 또 얼마나 또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엘리 제사장 때 우리 잘 알잖아요. 제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니아스잖아요. 그 유명한 홈리와 비니아스입니다. 홈리와 비니아스가 제사를 얼마나 멸시했습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이전에 자기 것을 먼저 달라고 해서 취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그 제단을 섬기는 그 여인들과 동침하고 범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를 관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야훼를 알지 못하더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사하고 있는 이 엘리의 제사장들이 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것이 이 지경에 놓여 있었어요. 이 지경에 놓여 있을 때 한나가 누구를 드립니까? 사무엘을 드립니다. 그 사무엘이 뭘 합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갱신 운동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다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너졌던 제사가 다시 바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각성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각성운동의 대표적인 말이 뭡니까? 뭐예요? 미스바로 모이라는 얘기잖아요. 미스바로 모이라. 그곳에 모여서 뭐예요? 거기서 회개하고 각성운동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스바로 모이라. 그것이 대표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뭐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한국 교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미스바로 모이라. 이 각성운동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사무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제사가 무너졌을 때 한나가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이스라엘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멋진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 외에 삼남 이녀의 자녀를 더욱더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무너져 있다면 다시 세워야만 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의 본을 보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본을 보여야만 합니다. 자녀들을 차세대의 리더로 키워야만 합니다. 썩어빠진 세상에서, 썩어빠진 교회에서 다시금 영적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성 죄가 얼마나 관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10명의 의인 아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성이 죄로 멸망했죠. 그런데 또 다른 멸망의 원인이 뭐예요?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닌가요? 10명만 있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성은 그 구원받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언제 세상에 대해서 걱정하시나요? 저는 세상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걱정하잖아요. 세상이 언제 의로웠고 언제 정의로웠습니까? 세상에 한 번이라도 정의로웠던 적이 있어요? 세상에 한 번이라도 의로움을 취했던 적이 있어요? 세상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 10명, 의로운 10명 중에 한 명인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찾고 있는 것은 뭐예요? 10명 아니에요. 10명. 이스라엘의 그 무너진 제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사람은 사무엘 아니에요? 그 사무엘을 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한나 아니에요? 그 한나가 그 아이만 있었으면 그 서름을 다 극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1년마다 옷을 해가면서 그 사무엘의 커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참아가면서 견뎌내잖아요.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이런 어머니들, 이런 부모님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길러집니다. 훈련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암울하고 교회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워 교회를 바로 세우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로이스와 요게벳과 한나와 같은 위대한 어머니들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주일에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믿음의 부모로서 바로 서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